안녕하십니까. 흑과시아입니다. 호야 꽃이 피었습니다. 호야의 꽃을 보려고 하면 최소 줄기의 길이가 80cm 이상 자라야 한다고 합니다. 꽃이 피기 위한 최소 조건이 잎의 숫자인지 혹은 줄기의 길이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빛이 필요합니다. 꽃을 본다, 이쁘다, 아름답다, 이런 것들은 표현입니다. 호야 꽃을 바라봅니다. 이쁘다, 아름답다, 신비롭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의 이면에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꽃을 보면 이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표현은 상투적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호야 꽃을 피도록 키웠다면 꽃을 보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꽃을 잘 키워 라는 느낌의 뿌듯함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꽃을 경험하는 것의 표현은 아름답다, 이쁘다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면의 느낌은 우월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실제 경험은 우월한 감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꽃을 봅니다. 행위적 측면에서는 꽃을 본다는 경험입니다. 그런데 마음에서는 꽃에 대한 감탄, 잘 키웠다는 우월감, 무미건조함, 알레르기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의 경험은 본다라는 행위라기보다 느끼는 감정입니다. 꽃을 보는 나, 그게 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나는 꽃을 보면서 느끼는 내가 진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물리적 행동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데 익숙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밖에 나가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물리적 경험 측면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울증에 있는 사람이 밖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을 고려하면 밖에 나가는 것은 나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의 치료는 물리적 행동의 경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느낌의 경험, 지금까지 느껴왔던 나빴던 경험보다 새롭게 경험하는 좋은 느낌이 더 커질 때 우울증에서 회복될 가능성이 보여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꽃을 키웁니다. 이것이 치유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키우는 행위가 키우는 사람에게 좋은 느낌을 줄 때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꽃을 키우는 행위가 치유의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꽃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은유적 표현으로 꽃이 내 속에 들어온다 라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는 것, 보는 과정에서 내 속에 올라오는 느낌을 확인하는 것, 그 느낌이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느끼고 있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 인식한 것을 누군가에게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 호야꽃이 피었습니다. 잘 키웠다 라는 우월감 속에서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듣는 사람은 말하는 이에 우월감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우월감이 나쁜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잘 키웠네 말을 함으로써, 우월함을 인정해줌으로써 상대는 고립해서 자신을 조금씩 드러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치유는 나만의 느낌이 아닌 듯합니다. 관계 속에서 더불어 안전함과 편안함을 느끼는 것, 그것이 치유이지 않나. 호야 꽃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